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연이어서 우리가 같은 본문, 그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갈증이 목마름이 있었죠.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을 알게 된그 기쁨을 가진 이 여인이 맨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죠. 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이제 20절 앞에 보시면은 우리 조상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겠죠? 예.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어느 산이냐면은 그리심 산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사마리아 지방의 지리적 위치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남쪽에는 유대가 있습니다. 남유대. 자, 위쪽에는,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남유대에서, 유다 지방에서 위로 갈릴리 지방 북쪽을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놓여있는 지방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좀 관계를 하지 않는,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혈족이라고, 민족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특별히 사마리아 지방을 사람들은 피해 다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갑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수가성에 이르러서 이 여인이 정오쯤 물길로 나오는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시간에 이곳에 도착을 했고요.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요. 예수님과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갈증이 해소되니까 예배 드리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고요. 그리심 산에도 성전이 있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졌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큰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이제 이 아수르란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단일 민족이고 단일 혈통을 자랑하고 우리는 막 특별한 민족이다, 선민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없애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로 잡아가고 포로 아수르 지방으로 잡아가고 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 이주시켜가지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 결혼하면서 서로 핏줄이 섞이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되었죠. 온전한 유대 민족이 아닌 거죠. 외부 이방인민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지나고 시절이 지나서 바사 왕 고레스 때 거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죠. 포로가 귀환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유대 지방 이스라엘에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된 거죠. 솔로몬 왕때 지은 이 성전이 자기네들이 비운 사이에 폐허가 되고 많이 이제 침략을 받아서 허물어지고 굉장히 훼파되어 있는 이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재건하고자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요청을 했냐면 우리도 같이 성전 짓도록 참여시켜 달라고. 우리도 같이 성전 짓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자, 이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 거룩한 성전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혈족이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같이 건축하는 데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그리심 산에 성전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긴 성전이 그리심 성전입니다. 이것이 200년 후에 해파가 되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 그리심 산이 축복의 산이라고 해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제사를 지금까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 산이 자기네들이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전에는 뭐 예배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많은 사람, 우리 조상들이 드리는 그리심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진심으로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됨을 믿음으로 이 입으로 시인하고 싶고, 그 시인하는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셨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배 장소로 정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절기가 되면 꼭 예루살렘에 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궁금한 질문에 자,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 할까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약 성전,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비행기 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열몇 시간. 그럼 전 세계 온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제대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요. 매주 세계 여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야 된다면. 근데 안 가죠. 지금 이곳에서 한중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전 세계에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요?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 했거든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 앞에 보면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제 여기에서 내 말을 믿으라는 것은 나를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나를 신앙해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자 구약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시대에 이 당시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예배 드리는 그 당시의 방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생각하면서. 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오죠? 제물. 제물을 제단에 놓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죠.
그래서 그 짐승이 예배드리는 자의 죄를 전가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면서 예, 그 우리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죄사함받았던 그런 제사를 구약시대에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항상 피가 흐르고 항상 제사를 드렸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셨다 하십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친히 제사를 이제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구약시대의 제사를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제물을 안 가져와도 되고요. 그 때가 온다고 하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배할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는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완성하신 그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그때가 오리라.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사건이 있을 그때가 오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가 되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의 문제로 고민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배의 형태가 달라질 것이고 예배가 달라질 것에 대해서 미리 이 시간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때 야 구약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라 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때가 오면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사역의 사건이 있을 그때가 오면 예, 짐승의 제물이 필요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지금 현대에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각처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 구절이죠. 자,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신 신약시대의 이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기본으로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진리 안에 신앙하는 것이요,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용서하라 하셨죠. 그럼 옛날에 구약 말씀 틀렸습니까? 아니죠. 제가 성경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하시자,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상황이 있고, 이 상황을 바탕으로 지금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 또한 진리이고, 두 개가 이렇게 상충되면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온 세상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각처에서 이렇게 오늘도 한중 사랑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2절 우리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당시에 모세오경밖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 예식도 막 이렇게 혼합이 되어서 막 하여튼 시끄럽게 하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막 섞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혼합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맞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 뒤에 보시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므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것은 예수님 유대인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사역,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는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이 믿음을 붙잡고 각처에서 예배를 드려라. 자, 그때는 언제 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죠. 구약처럼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구약시대와 다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앞에 보시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 여러분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일까요?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뭐로 예배하는 자요? 영과 진리로. 자, 오늘 제목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란 거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우방신도 믿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도 했다가 뭐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대로 섞어서 마음대로 해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이것저것 온갖 우상을 섞어서 믿으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는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정합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는 이 믿음, 삼위 하나님만이 절대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라는 절대자라는 이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예배자가 영과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여러분들 막 점치를 안 다녀요. 점은 귀신한테 가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섞어서 하지 않는다고요. 딱 한 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만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단어는 섬긴다는 단어입니다. 이 섬긴다는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자,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주인이 뭐 하라 하면 아, 나 지금 그 할 형편이 안 돼요. 내일 하겠습니다. 이렇다가는 어떻게 돼? 몇천 년 전에 그 노예가 주인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절대 누구의 뜻에 복종해야 되죠?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필요해요? 그리고 내 감정 필요해요? 내 형편이 필요해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좀 주인보다 고개 좀 세우죠? 이렇게 해서 노예가 주인을 섬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려요. 완전히 이렇게 해서 주인만이 나의 절대자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막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막 절대 저러고 주인만 높이고 찬양하는 이런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물론 노예는 뭐 주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태도로 주님을 완전히 받들어 받들어 모시는 이런 자세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배의 중심의 단어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항복이에요. 항복. 자, 전쟁에서 군사가 전쟁을 하다가 상대편에 붙들렸어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편 군인이 총을 들고 탁 이러면은 그대로 서 하면 어찌해야 돼요? 아, 나 좀 이따가 설게 이러면 어때요? 팡 서 하면 어찌요? 서고 앉으라면 앉고 시킨 대로 해야죠. 자기 생각 있습니까? 자기 감정 있습니까? 없어요. 항복, 항복.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셨어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아이고 오늘 좀 내가 오늘은 하루 예배를 쉴까 이러다가 오셨어요? 아유, 오는데 좀 아유 가서 또 뭐 어떤가 뭐 이러면 마음 오셨어요? 아니죠. 예배는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높이 높이 받들어 숭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며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찬양과 감사밖에 없어요. 이 마음으로 오늘도 엎드려서 주님만 높이는 그런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세워서 이 설교를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본다 해요. 예배 보는 거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를 본다 그러죠. 예, 어떤 내용인지 보고 재밌나 안 재밌나 따져보고 맞는가 틀린가 따져보는 게 보는 건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냥 내 몸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내 믿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나의 모든 신앙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의 참된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진리로, 영과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진리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진리는 예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곧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죠? 그런데 이 진리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진리는 성경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를 다 칼로 자르듯이 여기는 영이고 여기는 진리고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영과 진리로 하면은 같이 그냥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대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아니고 하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쉽게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얘기는 바른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자, 예배를 드릴 때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절절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 뭐 여기 영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한 사람만 만나면 그 한 사람 통해서 오는 고구마 줄기처럼 예, 딸려오는 너무나 많은 식구들이 있죠. 그래서 참 이렇게 내가 영업하기가 좋다 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자,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영업에 있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을 못하더라고요. 이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제 새신자가 오셨는데 그분 너무 솔직해요. 솔직하게 이제 제가 새신자 접견을 할 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참한 여자분 만나러 왔대요. 그래서 제가 아, 여기 참한 여자분 많으니까 잘 만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정말 참한 여자분을 너무 열심히 찾는 거예요. 예배 늦게 왔다가 예배 끝나면 빨리 밖에 나가서 제일 중앙에 사람 많이 다니는 자리에 그 가리봉동에서 딱 서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이렇게 접근성이 좋고 친절해서 다 얘기하면서 뭐 예배 드릴 땐 졸다가 그 여자분들하고 얘기할 땐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지 아 그래서 너무 이게 좀 나는 분위기가 아, 저 사람이 좀 너무 그렇게 편하게 티나게 좀 살짝살짝 하셔도 되는데 너무 티나게 그런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 말씀 할까 하다가 또 참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지. 그래서 몇 년을 참았어요. 어느 날 그분이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목사님하고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여자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던 분이 눈빛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 그래서 제가 왜요? 이랬더니 이제요 천국이 보여요. 내가 천국 가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계시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요 너무 그게 진짜 너무 좋아요 이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계시더라고요.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된 거죠. 참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생각나서 참으로 하든 외모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참한 여자분 만나러 오신다면 전도하십시오. 좋은 신랑 만나러 오시는 분 있으면 예, 전도하십시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밖에 나가서 오늘은 누굴 만날까 막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고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으로 예, 그다음에 간절하게 진심으로 드린 예배인데 이런 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아까 그 20몇 절 뒤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는 거예요. 이 찾는 거는요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막 탁 수색하듯이 이렇게 막 꼼꼼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찾는 거를 얘기하고요. 또한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찾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주로 이제 직분자 수련회를 코로나 이전에 많이 했죠. 우리가 그 불광동에서 수련회를 할 때 큰 이제 우리가 그 숙소에서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뒤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나면 사람들이 거기서 산책도 했는데 어떤 형제분이 왔어요. 형은 이제 똑똑하고 동생이 약간 어눌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와서 내 동생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실종됐대요. 그래서 같이 산에 산책을 갔는데 동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산을 샅샅이 다 뒤지고 어느 방에 또 누워 계신가 해서 다 그냥 사람 찾아야 되잖아요.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진짜 막온 마음으로 다해서 열심히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찾았습니다. 근데 찾았어요. 다음날 새벽에. 어디에 계셨냐면은 이분이 산에 올라가면은 숙소로 내려와야 되는데 길을 거꾸로 간 거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뭐 산속은 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리저리 저리 가는데 사실은 도시 옆에 있는 산이니까 내려가면 동네로 내려가죠. 그래서 어느 동네로 내려가서 경찰이 발견을 하고 저희들에게 이제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그 동생을 보는 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쁘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보다 더 기쁜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뜰하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이렇게 수색하듯이 찾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국에 가면 일일이 다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는 그렇게 예배 드렸지? 뭐 이제 이러시면 어쩔지.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찾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은 여러분들 암송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25절부터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여인이 알았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나다 얘기를 할때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죠. 자,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죠. 근데 바른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진심으로 바른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